두 사람의 그 남과 북의 서울과 평양을 대표하는 건축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남과 북의 도시와 건축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저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에서 저희가 전시회의 얼굴로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 전시회의 한국관 전시회 타이틀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전시가 자본주의 도시인 국가의 수도인 서울과 사회주의 국가의 수도인 평양이 도시와 건축이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도시와 건축을 다르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의 심장부인 서울의 세종로와 평양의 김일성 광장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사실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더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이러한 자본주의 도시에서 있었던 전후에 가장 중요한 서울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세운상가의 건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이미지는 아마 전시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잘 아시는 요게 종묘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세운상가가 그동안 오랫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세운상가 활성화 계획과 함께 세운상가에 대한 그 역사적 또는 사회적 평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근본 전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모더니스트들의 어떤 사고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역사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더니스트들은 그 모더니즘 이전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게 중요하고 자신들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폭 50m의 길이 1km에 달하는 이 세운상가가 세계문화유산인 물론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이 됐지만 종묘를 갖다가 머리로 치받고 있는 듯한 이 이미지는 이 모더니즘이 이 역사주의 건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진은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김한용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동안 별로 널리 소개되지 않았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그 상업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취미처럼 그 서울의 파노라마나 전경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사진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두 장의 사진을 전시에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이 굉장히 그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른쪽은 김일성 광장에서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저희 이번에 그 주제의 핵심인 그 왼쪽에 이 세운상가를 설계한 사람이 김수근과 그 동료들이죠. 김수근 팀이죠. 네, 오른쪽에 이것은 전후 복구 계획, 평양 건설 복구 총 계획도입니다. 이것은 김정희 건축가가 그러니까 1951년에 만든 거고요. 이 그림을 만들 때 당시에 그렸던 김일성 광장의 그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이 부분의 위치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규모가 좀 다르긴 한데,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전체적인 컨셉은 지금의 평양의 모습은 1951년에 그렸던 평양 복구 건설 총 계획도와 거의 닮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자세한 생각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근과 김정희 두 사람인데 사실 김수근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수근은 남한을 대표하는 현대 건축가이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에 비해서 김정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사실 김정희 이 사진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저기 아마 통일부 쪽에서 나온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충분히 정확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이 사진 외에 다른 걸본 적이 없어서 이 크로스 체크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두 사람의 연령을 보면은 김수근이 1931년생, 김정희가 1921년생으로 약 10년의 차이가 납니다. 공교롭게도 돌아가신 것도 10년 차이 터울로 돌아가세요. 김정희 선생이 75년인가에 돌아가시는데 김수근은 1986년에 돌아가시니까 비슷하게 굉장히 둘다 일찍 돌아가시는 한 분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사고사로 돌아가십니다. 둘다아그평이 북한 출신이시고요.
김수근 선생은 그 한국전쟁 직전에 서울대 건축과 입학했다가 1952년에 동경예술대학에 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동경대 건축과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그 다음에 그 김정희 선생의 그 공부 내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그 남과 북 얘기 많이 할 때 특히 북한과에 관련된 얘기 할 때는 주로 정치나 경제 중심으로 이야기되어 왔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정보나 그런 것들을 애써 모으려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건축이나 예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창작자의 그의 이름이 개인 이름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사회적 속성도 아마 이름이 잘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학교는 알려지지 않고 짐작하는 학교만 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해방 전에 귀국을 해서 북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6.25 전쟁 직전에 모스크바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유학 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귀국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평양 복구 건설 총 계획도를 만들게 되죠. 이 김정희 선생은 그 1960년대 민족 건축 양식이라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만들어내고 북한의 60, 70년대 건축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복구의 전체적인 틀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건축 양식의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에 비해서 그 김수근의 작업은 좀 다른 행보로 갔습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 사람 다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60년대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한 사람한테 어떤 국가적 모든 일에 책임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수근 씨가 당시에 60년대 해왔던 프로젝트를 보면은 거의 국가 건축가, 스테이트 영어로 스테이트 아키텍트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큰 일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 워커힐 프로젝트고요.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센터가 있고 64년에 세운상가가 66년, 67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년, 9년에 여의도 한강연안개발계획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것은 당시에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 조국의 그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행했던 굉장히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들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김정희, 김수근 두 사람 다 남과 북의 국가 만들기에서 건축가가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김일성 종합대학 본관인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병원. 이게 만경대 혁명학원의 모습이고 평양 해방 호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같이 고전주의 건축이에요. 이 왜 북한에서 고전주의 건축이 이게 해방 직후에 많이 지어지느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 김정희 씨가 1921년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살 나이에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김정희 씨는 남한을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남한에 있었던 그 건축가들도 예를 들어서 경성 고공의 예를 들면은 약 80여 명 남짓이 일제 강점기 때 경성 고공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북한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건 짐작하시겠지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젊은데 설계 경험은 없어요. 근데 그 3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아마 행정도 하고 시공도 하고 설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해야 될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경험도 없는데. 그래서 평양에서 해방 이후에 국가 경영을 위해서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건 도움은 되지만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 설계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북한의 배후 세력인 소련의 지원으로 공공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당연히 소련에서 가져온 거고 소련의 기술력으로 그래서 당시에 50년대까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권의 아주 지배적인 경향을 띄웠던 신고전지 건축 양식이 북한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을 맞이해서 이제 평양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많이 파괴됐죠. 이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전쟁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백지 상태로 이렇게 초토화된, 그리고 거기에 사회주의 이념이 개입되면서 역사도시 평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953년에 평양시 복구 재건과 관련된 내각 결정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말은요, 평양시 복구에 대해서 평양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기본을 존중하면서 주택 산업 및 교통의 옳은 배치와 도시 주민 생활의 정상적 건강 조건을 보장하는 주택 구역을 옳게 조직할 것이다. 이것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던 건지 모르고요, 잘하겠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라고 나면 도시 규모를 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규모를 크게 하고 도시의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은 18세기, 19세기에 하던 낡은 자본주의적 방법입니다. 우리는 도시 규모를 절대로 크게 하지 말고 소도시 형태로 여러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를 운영하는 데도 편리하고 도시와 농촌을 골고루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좋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주의 도시 계획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 가면 대도시가 없어요.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 작은 도시들 네트워크하는 거죠. 소련에서는 선형도시 계획이라는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게 산지가 많아서 선형도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이 작은 도시들 네트워크하는 것. 이 얘기를 왜 말씀 더 강조하냐면 사회주의 도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서울과 평양을 비교하실 때 이건 규모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도시는 규모의 경제를 굉장히 중요한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회주의 도시는 그것을 절대 배격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김정희 씨가 그 계획한 그 그림의 모습입니다. 평양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기준을 보존하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의 모습인데 대동강을 평양 도시의 축으로 설정한다는, 이건 이게 축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요게 뿐만 아니라 평양은요, 평양 원도심은 이게 대동강이고요. 이걸 가지고 본평양과 동평양을 구분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울과 평양을 비교하실 때요,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 강북 있듯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평양의 심장부와 서울의 심장부를 비교해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울을 강의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울은 청계천을 품에 안고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인구 10만 명을 위한 계획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서울의 영역은 그러한 도성에다가 플러스 성저십리가 있죠. 성저십리는 도성과 한강 사이에 4km에 달하는 넓은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강으로부터 약 4km가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평양은 평양성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게 평양성이고요. 오른쪽은 대동강, 이쪽은 보통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강으로 둘러싸인 도시예요. 강으로 둘러싸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가 이게 산이어야 됩니다. 서울은 청계천이 있는 쪽이 가장 낮죠. 분지고 성과학이 높은데 여기는 성이 바깥에 있는 것이 낮고 이게 평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이게 근현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은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세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대동강을 평양의 도시축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금수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산세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인 겁니다. 대동강을 따라 지형 조건에 어울리게 건물을 배치한다. 그러다 보면은 옛 건물의 흔적은 없지만 도시 구조는 일정한 부분 옛날의 모습의 틀을 가로채게는 갖게 돼요.
특히 이쪽. 근데 동평양 쪽은 우리가 강남이 격자형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강남의 지형이 이 강북의 지형보다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평양도. 그래서 여기는 그리드 패턴이 가능합니다. 동평양 쪽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가운데 김일성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쭉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네. 도시 주변에 녹지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 그린벨트를 두겠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게 사회주의, 이게 사실 그린벨트라는 것은요. 이게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란 말이 여러분들 낯설지 않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2년경에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을 하죠. 이 그린벨트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못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아니 사유재산권을 굉장하게 침탈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는 고거 할 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나쁜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거죠. 이게 역사적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뒤에 나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제가 기본적으로 큰 틀은 전시의 큰 틀은 사회주의 체제가 남과 북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냐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은 70년대 이후에 남과 북이 체제 우위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난 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인데 체제 우위 경쟁을 하는데 체제 우위 경쟁을 총으로 하는 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해요. 어느 체제가 자국 국민들 더 잘 살게 하는지 해보자. 이게 아마 1, 2차 경제개발의 성과에 자신감이 있어서 한 말일 거로 보여지는데 그걸 하면서 남과 북이 경제에 굉장히 올인을 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이 남과 북의 국민들은 서로를 잘 모르지만 위 그 지도층 인사들은 상대방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70년대의 많은 정책들은 다분히 북한을 의식하고 만들었던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좋은 거는 배우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북한의 영향이다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은요. 자본주의가 취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완벽해요. 또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알고 만들어서 이론적으로는 더 우월해요. 그런데 그 우월함에 대한 맹신이 경직돼서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자본주의는 자기들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장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크리틱하지 않은 부분들은 기꺼이 내놓고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이 현실적으로 자본주의를 아주 강하게 만들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월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후 복구기에 이제 일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모습은요. 지금은 그 베니스 한국 간의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평양과 서울과 서울과 평양의 모습인데요. 베니스하고는 장소가 달라서 전혀 다른 풍경이실 텐데. 위에 이제 이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세종로. 사실 세종로는 우리가 자본주의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이 역사 도시의 관성, 역사 도시를 품에 안은 자본주의 도시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평양은 역사 도시를 품에 안았던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역사 도시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 그냥 사회주의 도시 계획이라고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1961년도에 김일성 광장의 모습입니다. 자, 금방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이것이 지금의 평양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요것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같아요. 이게 무려 50년이 지났는데 이 앞에 양쪽에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고 이쪽에 정문청사 있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30살의 아마추어가 계획했는데
그 도시 계획이 50년 동안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가 남산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금수산에서 그 옛날 을밀대라고 생각하는데 을밀대에서부터 이렇게 능선이 쭉 내려오다가 와 거의 완만해지는 끄트머리 자락의 언덕배기에 이 인민대학습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도시의 기본의 원칙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그 원칙을 무지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 이 모습을 다시 보면은 자, 이 모습이 왜 그렇게 이렇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이냐라고 하면은 인민대학습당의 기능인지 다 아시죠? 기능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다 과묵하셔서 모른다고 전제 말씀드리면 인민대학습당의 기능은 이거는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 도서관이라는 기능을 몰랐을 때 인민대학습당과 요 김일성 광장 그러면 우리 머릿속은 60~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김일성 독재, 세뇌교육, 유일사상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야 라고 그리고 이게 미술관과 박물관이야 라고 하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세종로에 해당하는 도시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에 이 거의 트라이앵글 같은 이 공간에 도서관과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계몽적인 도시 공간입니다. 인민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생각, 그런 사명의식인 이런 것과 유사한 공간이 우리나라에 있죠.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대학교 보면은 대학본부, 도서관, 학생회관이 심장부를 이루죠. 거의 같잖아요. 대학에서 그 뭐하라고 하냐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그 중심 공간을 형성해 놓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역사도시의 관성화에서 이쪽에 끝에 이제 자본주의의 아주 재벌 회사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도시의 경관이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다른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은 1960년에 평양의 전체 조감도의 모습인데 여기가 김일성 광장이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 평양 복구 총 계획도에서 그려진 그림에 따라서 보면 순전히 잔뜩 그린만 그려놨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린이고 이건 그린 아닌데 이것도 그린처럼 비슷한 느낌 주도록 이게 이제 그린 도시가 자신들의 사회주의 도시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컷을 만든 거죠. 이거는 평양 대동강변의 모습인데 저 건물들 다 뭐겠습니까? 다 아파트입니다. 북한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서 CBD라고 하는 업무 중심 지구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주 근접 제도이기 때문에 오피스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공동주택이 지배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은 가운데 마당을 끼고 미음자형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할 때 우리가 페리메타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블록으로 쌓아서 안에 내부 공간을 만들고 바깥으로는 이렇게 가로에 건물이만 하고 밑에 상가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건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 있죠. 이게 왜 유럽에서 보편적인 도시 블록이 느닷없이 평양에 나타났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유럽의 지원으로 평양이, 함흥이, 원산이 복구되기 때문에 유럽형 도시 조직이 평양에 이식된 겁니다. 이렇게 이식된 것들이 나중에 70년대에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풍경들이 그런 풍경들의 일면들이에요. 이런 것 전형적인 유럽풍 건축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죠. 내외부의 모습들 같은 것들.
이건 대동문 영화관의 모습이고요. 대동문 영화관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전후에 만들어지는데 얼핏 보면 서양식 건축이잖아요. 그렇죠? 서양식 건축인데 요거 잘 보세요. 이 기둥이 원형 기둥인가요? 요 기둥들이 사각형도 아니죠. 팔각형이에요. 유럽에서 팔각형 기둥 좀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근데 평양에는 팔각형 구조물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고구려의 전통을 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새로우실 텐데 그래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고구려의 굉장히 유명한 무덤 중에 쌍영청이라는 거 있죠. 쌍영청이 이게 한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인데요. 쌍은 뭔지 알겠는데 영이 뭐냐면은 영이 기둥영자예요. 쌍영청이 누구 건지 몰라요. 근데 규모로 보면 누구 왕 걸로 보여지는데 쌍영청이 다른 것과 다르게 두 개의 기둥이 있어서 쌍영이라고 한 겁니다. 기둥영자가. 자 그런데 이게 팔각형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고구려 시대의 유명한 사찰들의 탑지에서 보면 하나같이 탑이 나오는데 탑이 팔각형 탑지예요. 우리 남한에서는 보통 석가탑 뭐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사각형이 대부분. 그래서 이 팔각형이 고구려 이후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어휘라고 생각을. 그래서 팔각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전후 복구기에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 때 남의 나라 돈으로 집 지으면서 팔각형을 그 관철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60년대가 되면 이제 좀 이따 더 설명이 나왔습니다. 민족 건축 형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건축 양식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요구들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민족적 건축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민족적 특성을 뭐 현대적 미감에 맞도록 이런 말들 끊임없이 계속 해와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답을 내는 게 뭐냐면 이 건축 설계는 기본적으로 민족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에서 민족 형식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이 좋아하고 구매하는 맞는 건축 형식. 이건 뭐 단연코 전통 건축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것은 근로인민의 요구에 적합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게 합쳐져야지 이른바 건축 설계라는 게 가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어지면 이제 주체 건축론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주체 사상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지만 이게 민족 형식 전통 건축의 형식을 갖고 있는 민족 건축 형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우리 사회에서 보면 또는 서방 세계에서 보면은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과 양식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족 건축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이런 형식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그 대만의 중정 기념관 장개석 총통의 기념관인데 이것은 사실은 장기 집권한 장개석의 어떤 권력 의지가 발현된 건축이고요. 밑에는 똑같이 동양 건축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형식이 개입된 건축 양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는 민족 건축 형식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재관 양식이라고 그래요. 머리에 관을 썼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에서는 아까 말한 민족 건축 형식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민들의 요구, 인민들의 취미,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건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일본의 국수주의, 군국주의의 상징인 재관 양식과 중국의 반제국주의라든지 그런 것은 민족 건축 민족 양식.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배경으로 민족 건축 형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 그리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서양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할 할 것은 이거예요. 아까 스탈린이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을 버리고 신고전주의 건축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이 나중에 60년대가 오면은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지어졌던 이러한 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버리고 이런 식의 민족 건축 형식을 택합니다.
이것이 스탈린의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택하는 논리와 김일성의 민족 건축을 택하는 전통 건축을 택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같지요. 그렇죠? 같은데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들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건축 양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소련의 국민들이 러시아 구성주의를 이해 못했듯이 북한의 주민들이 소련의 신고전주의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각각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에트 궁전의 이런 모습이나 인민대학당이나 인민문화궁전의 이 모습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같은 류의 사회주의 건축이다라는 이념을 같이 하는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전통건축 같습니까? 네, 전통건축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김정희라는 분이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에 들어서 이런 건물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것에 이런 민족 건축 형식을 만드는 게 김정희, 예, 김정희인데 근데 전통 건축 맞습니까라고 하면은 이게 기와 지붕이 있고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대답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류의 전통 건축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거죠. 이건데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라. 근데 이거 자. 이거는 이게 사회주의 그 C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자본주의는 이제 상품 광고가 있지만 이거 사회주의 구호, CF, 사회주의 CF라고 생각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건물은 뭐냐면 건축하시는 분들 금방 아는 건물인데요. 이거는 르네상스기에 그 브라만테가 설계한 템피에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그만 채플이에요.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구성이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것하고 이것도 느낌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어휘는 이 건물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통 건축 형식을 사용했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이 김정희라는 사람이 소련에서 교육을 받는데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거기서 한국 전통 건축 가르쳤을 리 없잖아요. 당연히 사회주의 건축에서 신고전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의 구법이나 건축 어휘를 배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전통 건축을 하라고 하니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지 김일성이 시켜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라고 하니 하는데 이게 자기가 배운 방식이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기적으로 전통 건축 형식을 현대화해서 하는데 이것이 고전적인 건축 어휘가 담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옥류관도 그 시기에 만들어지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1960년. 이거는 인민문화궁전입니다. 인민문화궁전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하는데 거의 완성된 단계래. 절정은 이제 인민대학당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이게 인민대학당이 1982년. 인민대학당은 사실은 아까 제가 평양의 정우 복구 계획에서 이 그 대동강을 축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동강 이 축이 변화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민족 건축 형식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이게 규모가 이것도 그렇고요. 이 앞에 건물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특징이 뭡니까? 자연과의 조화인가요? 자연과의 조화를 우리 전통 건축이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전통 건축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 건축은 기본적으로 채와 칸의 분화, 채의 분화입니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 그렇게 되면 건물이 분화되다 채가 분화되다 보니까 건물의 규모가 작아요. 근데 작은 것이 마당을 끼고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붕들이 서로 중첩되고 집합적으로 보여요. 그런 전통 건축의 집합의 미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그 바로 그 전통 건축의 어떤 집합의 미학을 보여주는 거죠. 건물은 하나지만 이것을 작은 기능 단위로 지붕을 각각 씌워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근데 규모가 이 정도가 돼버리면 사람이 만한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를 하나로 조화시키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요거 단위로 하나로 조화시키고, 근데 요게 요 부분에 요게 계량난간을 중심으로 요걸 하나로 또 이렇게 조화시키고, 요거 하나로 조화시킨 다음에 다시 중첩시키는 이런 식의 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청와대가 한옥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전통 이렇게 청와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을 설계를 건축가가 맡게 되면은 다 이제 희대의 걸작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이제 굉장히 흥분합니다. 근데 이제 예, 청와대를 이건 전통 건축 형식으로 지어라라고 오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 건축가는 실망을 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통 건축 형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 자기의 창작 의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게 모더니즘에 심취한 게 건축가들한테 굉장히 그 불편한 건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전통 건축 형식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심장부 건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으세요? 이 전통 건축 형식으로 했는데 이 처마를 곡선을 조금만 못하게 쓰고 약간 편편하게 쓰면은 일본 집 가고요. 곡선을 좀 과도하게 쓰면은 이거 중국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은 딱 한 가지예요. 제발 중국집 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일본집 같으면 더더군다 안 되는. 그러면서도 전통건축 부진이 나는데 이게 명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이미 버린 지 오래고요. 일본 건축 같지 않아야 되고 중국 건축 같지 않아야 되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다행히 그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평양을 갈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 보고 가서 보고 이걸 진짜 보고 싶었대요. 왜냐면 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왜냐면 자기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가서 보니까 확실히 이 사람들은 이 건물 했을 때는 북한에서는 이미 한 20년 넘게 전통 건축을 콘크리트로 그렇게 만드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물이 올라 있었 그래서 진짜 잘했다. 이게 잘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전통 건축을 규모를 확대해서 콘크리트를 만들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풀었다 이거죠. 디자인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했던 것을 사실은 이게 먼저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 그걸 배울 수 있었으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